인천 강화군에서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어린 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며 의심 신고를 한 인천 강화군 하전면 돼지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지난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이후 발병 농장은 9곳으로 늘었습니다. 또 강화군에는 나흘 사이 확진 농장 5곳이 나왔습니다. 반면 어제 오후 의심 신고를 접수했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의 농장은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어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 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. 확진된 9건 중 5건이 강화입니다. 강화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 아직까지 경기 북부 권역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엄중한 상황입니다. 모든 지자체는 1%라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실행한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